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는 양 옆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권불교 제주국제 훈련은 중공 및 공불직을 가행할 수 있도록 후련해 주신 법신불 사은에 감사하며 아울러 대산종법사님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단의 원로 성님들과 제가 출가 소법동지님들 그리고 본 제주도 소백 장병구 지사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장님과 제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불길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제조 이변 말에 원불교는 70년 후 교단사를 통하여 인류 정신 개벽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2000년대의 우리 조국이 양양한 미래상을 바라보며 중조부 연동인 한라산 기술계 원불교 제주국제훈련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대산종법사님의 원력과 제가 출가 수업동지님들의 정성의 결정체라고 생각됩니다. 원불교 교단과 제주 지역 사회의 경사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공 및 공불직을 계기로 제주 국제 훈련원은 정신 개벽의 도량으로 삼동윤리 실천의 도량으로 이론 세계 건설의 도량으로 청소년 훈련의 도량으로 원불교 해교화의 전진 기지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이 2000년대 세계의 선진국으로 보여가는 초대부가 될 이곳 제주에 원불교가 정신개벽운동의 협조를 하시게 되었으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오. 이것은 진리의 뜻이며 제주 주민과 인류 염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운동 및 공불식이 진리의 큰 감흥을 맛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간절한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식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70년 5월 15일 원불교 교정원장 김인주.
사업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계기로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대종사님의 신론에 듣겠고 조담 이재말과 대종사님의 한세 신념을 기하여 대서원 대정신 대고운하게 하옵시며 대교류 중심인 이곳 제주 국제훈련원을 통해서 이런 대도정법이 세계 만방에 한솔히 번져가서 위없는 이런 법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도민에게도 끊임없는 경제정신과 바른 신앙과 마음 공부로 목회 양적을 얻게 하옵시고 남북이 열리고 통사가 형성되어 대동 파하부 대평화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를 지켜갈 기원의 대중부를 사주를 이 훈련을 통해서 꽃나리 배치를 들고 영공 3개의 인체의 다 이 대회에 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장이신 이철행 법사께서 경과 보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맡겼습니다만 또 찾아뵈울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 서해안 간척개간 사업으로 빈곤과 무지의 대치운동에서 비롯하여 신년개발과 보훈감사대활로 연구선을 하나는 이런데도 우렁찬덥고 소리가 식당에 우려버리지 집출했습니다. 정신의 수양력과 다리의 연구력 그리고 실천의 정기력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교법이 오대양 육대지의 발돋움함에 따라 질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거룩한 기관이 대산종법사님의 원대한 경륜을 받들어 교부장 차근섭 법사의 끈질긴 진념으로 입당에 탄생하였습니다. 경과의 결을 말씀드리는 1982년 6월 28일부터 2차에 걸쳐 부지 37,482평을 소득하였고 그 구타원 법사님과 부산교구 신재근 교구장님을 지시하여 오철한 대호범님 김도병신 부산진 주부님과 이성년 한종 주무님, 정양원 언남 주무님, 제주교부 언남 종로 서울지리 대전교도님의 절심어린 정성과 수도원 언론인들의 성금과 그간 전례없는
총부 간부님의 그리고 각 기관장님의 일치협력과 공작사업으로 결정적 지원으로 2차 사업계획을 거의 마치고 오늘 개원 공부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수용 건물은 규모가 적지만 우수적 기초사업인 도로, 전기, 전화, 수도공사를 마쳤으므로 2차, 3차 계획은 야영 및 수용시설만 증설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특히 본 건물을 설계, 감리, 종합계획을 하신 원건사 윤봉원 사장님과 최대의 실비와 최대의 봉사로서 하자없이 완공하여 주신 동방건설 주식회사 사장님의 사업 번창과 법신불 사원의 사호가 있기를 이곳에 모이신 동지님들과 같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을 시작해서 진전 중공에 이르기까지 법률, 기술, 섭외 부분에 협력하여 주신 이남도, 이광철, 김관진 동지님의 본신의 노력이 이 자리에 일이 심어져 있음을 덧붙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설 개연은 본관 약 300평과 별관 3동 68평, 기타 10평으로 건평 합계 378평. 건물이며 공사비는 부지 및 부지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4억 5천만 원은 소요되었으며 미정리금이 약 1억 2,500만 원. 운영된 수용 능력은 실내 약 150명, 야외 야행장 약 500명 정도 수용 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 계획은 가족, 교구, 교당 기관을 망라하여 한강을 겸한 장단기 훈련, 법대, 교리훈련, 산상훈련, 산상기도를 주관할 것이며 제가 출가 동지는 물론 이교도, 사정교, 특히 고뇌 청소년 훈련까지 사정이 추락하는 한 완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뒤에서 지금 계획 행사까지 조용히 최선을 다해 주신 윤산 김법정 법사와 이성국 교무님, 이광경 김인천 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첫타원 송달준 법사님께서는 성금을 모으시는데 노고로 다했으므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불 및 법신불 찬송가를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훈련원장 박은석 부장님께서 봉안문을 낭독하십니다. 법계를 이루어 주시오며 저희들의 공부와 법이 늘 진취되와 영원한 세상의 길이 해부물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봉주 사옵고 사백 법경 6은 이렇다 서문만 배우겠습니다. 사배는 앉으신 채로 예, 사배하시겠습니다.
공덕회 제512조 이남기진용 인물실 3방면으로 경천과 힘을 다하기에 공유에 이 문제를 이루며 법률을 사용하고 다음과 흉악하기를 기록합니다. 원인은 5월 19일 권불교 선포입니다.
합니다. 옛날에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계시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 깊은 인연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계량을 이루신 그 이상은 오늘날 모두에 전파되어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물교가 모든 성교의 교지를 통합하려고 교육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한 교수의 시대선과 예중선을 중시한 것은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도 여러분, 우리 제주 선인들은 옛부터 바람 부는 전력과 끝인 풍파를 치는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 돕고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대등 높고 거지 없는 사무에 이쁜 사회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무 정신은 제주의 수리의 의식이자 행동 교훈이면서 우림적은 물론 온 지구에 가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으로 서 있는 것, 전 세계인들의 행복과 광명을 추구하는 원고교의 정신과도 그 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에 아물려 왔으며 이러한 본인의 영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행지역 개발 계획과 함께 전체하고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민족 성교로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원불교 국제훈련원이 이 모양에 들어선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곳 대월호 포성에는 우리 민족이 막강한 공공과 민족 사회를 위해 최후의 항전을 보냈던 질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웅대의 날개를 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과 진실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상태를 높이하여 국가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이와 함께 본토가 지향하는 아름답고 잘사는 선진 제주를 위한 기회에도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태워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선물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생성자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떨어져 가는 도둑을 다시 세워 이룩해 주셨고 신의에 전하는 진리의 등불을 다시 밝혀 주셨으며 사람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나라가 훈련하는 진리의 등불이 켜 있는 것이요 도둑이 부활되는 것이며 진리와 진리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원천지입니다. 대종당께서 입단 청구를 간절하신 후 국내의 교화와 불명제함을 절감하시고 일본과 만주에 교당을 설치하시어 최고봉의 효시가 되게 하시었고 정상정보선께서도 조그마한 이어법만 만연되어도 실제없이 해외교화를 탁수하라는 유적이 제시였습니다. 이제 해외교화를 재출발한 지 12여 년간 그간 교단적 방일성으로 해외교화를 자원하여 나갔던 교육자들이 미국을 중심해서 카나다, 일본, 대만, 유럽 일대의 조망을 구성하고 그 기초를 다지라고 했으니 이곳 제국제에 불려서는 제 고명 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동사님께서 우리나라는 장차 시민의 정신력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비록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동서 사람이 만나는 곳이여 시혜의 정신력 시혜의 질서와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싹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제주는 어렸기에 원나라의 신장의 최후까지 합류해 준 삼열총이 승부하여 민족이 어려 있는 것이며 시혜를 모델로 한 수출무력과 경제관들이 전진기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혜지에 국제문화를 신중하게 된 것은 대동산의 조국에 의한 정신력의 훈련으로 모든 것을 지우고 세계 곳곳에 도둑을 수출하여 2000년대 세계의 선진국으로 돌아가려는 국가의 실체와 발맞추어 정신력 지도부로 발전시키려는 지휘부로 지휘오 대종당인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이면서 여리오, 여리면서 하나인 자이오, 영재불사한 자이오, 재지으면 재지고, 복지으면 복지는 자이오, 영재불미한 자리입니다. 이거를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진리는 썩어버리고 영면은 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제가 불가를 이 진리에 이론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서원을 세운 불보살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면에 대각성부를 이런 영면을 신고 바꿔야 하겠습니다. 둘째 법전이 대종사님께서 이뤄내신 이론의 해상입니다. 이 법전은 삼계 재벌 세상이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나하는 자리요 법이 담겨있는 자리요 같은 형상대에 비치는 자리입니다. 법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썩어버리고 법전은 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제가 불가는 이 세상이 법의 신뢰를 알려주신 이론의 세계입니다. 이 법전은 일체 생명, 불유 중생,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덕을 뿌리는 자리요, 석시 조금 소목 법화 만만한 자리입니다. 법의 신뢰를 뿌리지 아니하면 세계는 썰어버리고 법전은 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제가 들가는 이 세계에 법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서원을 쓴 불보살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덕전에 제주를 보는 적을 종자를 심고 가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전, 법전, 덕전의 세계를 실천하여 우리 모두 길이 축복받고 일신, 우일신자를 간절히 신축하는 바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장소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풍우에 나는 장소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들어가는 이 죄의 씨를 뿌리기 위해
그러므로 시민 영년에 내가 정부 종사를 심고 바꾸어야 된다. 영절 영절은 여기 지금 스타디움 58년 대자 공무원장 내가 모두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일생 전 지방의 포체 방문을 내가 미쳤네요. 영절은 진리는 바라고 이것은 청년법전 진리는 바라고 청년법전을 붙잡고 그러니 청년법전을 보호하고 위해서는 그것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있겠고, 시위와 인과 요원 마지막이 있을 텐데, 국회에서는 마지막은 끝에 시점에 가겠습니다. 이 마을이 기준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해 삼으셔야 됩니다. 그 첫 가운데는 힘과 내 마을이 덮여 지리적 힘과 나는 지나지